안녕하세요. 오직 알고 싶다 김상중 하입니다. 제가 이런 걸 봤는데요. 2019년도 3월 일본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요즘 젊은 일본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 순위. 제가 이걸 보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1, 2, 3위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못한 미혼 남자들이 일본에 가면 결혼 성공 확률 120%가 될 것 같은 조사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1위가 육아나 가사를 잘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이게 왜 1위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일본 남자들은 육아를 잘 도와주지 않는가 보죠. 여러분, 이 정도는 껌 아닌가요?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게 1위면 결혼을 10번 더 하겠네요. 응? 2위, 바람만 피우고 나에게만 친절한 사람. 여러분, 바람 피우지 않기. 이거만큼 더 쉬운 게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우리나라보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3위가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이거야말로 우리 한국 남자들의 주특기죠. 새벽까지 출근해서 일, 점심 먹고 일, 저녁 먹고 잔업, 참 먹고 야근, 간식 먹고 철야, 무한 반복. 열심히 일하는 거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최고죠. 4위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고 유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한계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5위가 절약정신이 강한 사람이고요. 자, 건너뛰어서 7위, 비로소 연봉이 높은 사람인데요. 연봉이 높은 사람이 7위라. 이게 1위가 아니라니. 하기사 일본에선 편의점 알바만 해도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그럴만도 한 순위겠네요. 돈이 1, 2, 3위도 아니고 7위라니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이 팍팍한 세상과 싸워가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어깨에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달 100만 원을 벌어도 나의 와이프가 만족해주고 응원해준다면 조바심과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겠죠. 하지만 월 500을 벌어도 와이프가 월급이 적다니 어쩌니 하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겠죠. 자, 쭉 지나서 13위가 키가 큰 사람. 이게 참 잔인한 건데요. 그나마 13위라 다행입니다. 남자의 능력이나 학력, 돈은 노력으로 읽어낼 수 있는 영역이죠. 하지만 키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성분들 부탁인데 남자의 외모, 특히 키 가지고 결혼의 기준을 따지지는 맙시다. 안 그래도 옷빨이 안 받아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최하위 16위가 학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조사표를 보고 든 생각은 현 일본 젊은 여성들은 굉장히 순수한 것 같은데요. 일본 남자들이 좀 많이 묵뚝뚝하고 가사 본담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가 가능한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비교적 자상함이 몸에 배어있죠. 아니라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예를 들면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남자가 가위질을 하면 일본 여성들은 놀란다고 합니다. 일본 여자들이 일본이란 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반면 요즘 한국의 어느 고깃집을 가도 결혼 유무를 떠나서 남자가 땀 삐질삐질 흘리고 고기를 자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싫은데 억지로 하든 좋아서 하든 어쨌든 이게 몸에 배어있고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은 뭐든 다 남자들이 하죠.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물질주의에 물든 여성들의 가치관과는 너무 반대되는 내용이라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여자들 사이에서 남자들의 연봉으로 별명을 붙이는데 200을 벌면 200충, 300을 벌면 300충, 400을 벌면 400충이랍니다. 이 여성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야 우리 남자들이 벌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요. 잔업, 야근, 철야를 해서 300, 400만원을 벌면 돌아오는 건 300충, 400충인 것이죠. 뭐 신랑감은 무조건 의사, 판사, 변호사급은 돼야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조롱 섞인 말을 만들고 짓는 여자들의 연봉은 과연 얼마입니까? 대체 얼마를 버는데 남자의 피땀과 바꾼 연봉을 벌레에 비유하는 겁니까? 200만원, 300, 400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땀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아시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말들을 만든 여성이 옆에 있다면 진짜 한번 따져보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소수 여성들의 한심한 행동에 잠시 흥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조사를 했다면 과연 순위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역순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죠. 보통 10년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를 클릭,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